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CAIA, 그 Alternative Investment 관련 자격증이죠. 2022년도 책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Introduction to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해갖고 대체 투자의 어떤 일반적인 것들, 도입, 그리고 개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심희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2022년 CAIA Exam Preparation, 슈에저 노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북은 제가 이제 따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커리큘럼 북이 사실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커리큘럼 북은 이제 좀 많이 두껍고, 상당히 좀 읽을만 했어요. 그냥 재미있게 슬슬 읽을만 했는데, 요번에 커리큘럼 북이라고 나온 거는, 그냥 이 슈에저 북에 있는 거를 조금 길게,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써놓은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그 커리큘럼 북을 보고 이 슈에저 책을 만들긴 했겠지만, 커리큘럼 북을 보니까 그렇게 뭐, 잘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커리큘럼 북을 보면서 혹시 빠진 부분들은 있는지, 그리고 뭐 잘못 표현된 부분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슈에저 노트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표현 같은 것들이 매끄럽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라인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미국 시험들은 대부분 그런데 저희가 뭐 100점을 받아야지만 합격을 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붙는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막 깊숙하게 구석구석 막 문제를 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시험들이 대부분 이제 네가 노력했으면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지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거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막 읽다 보면은 대체 이걸 뭘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조금 세세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시고요.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기억을 하고 이러는 거에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라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거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보다는 맥락으로 파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시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애들이 자기네 시장에서 이제 대체 투자를 할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앉아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얘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미국에 앉아서 대체 투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터내셔널 인베스먼트가 사실은 네, 특히 이머징에 아직은 MSCI 기준으로 이머징에 속하는 우리나라 투자는 예, 헤지펀드의 뭐 이머징 마켓 투자 같은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대체 투자가 아니잖아요. 전통 투자잖아요. 에쿼리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인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공모로, 뭐, 투자하는 형태에 따라, 뭐, 사모냐, 공모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체 투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 투자라도 분류가 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를, 뭐, 헤지펀드에서 전략으로 녹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대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라는 거를 여기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지금 미국 본토에 앉아 있고 이 본토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비율을 가지고 대체 투자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거나 상품적인 거나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그런 상품들도 존재하고 많은 다양하게 다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네,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인트로덕션은 이제부터 나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한 2014년인가 시험을 본 것 같아요. 2014년인가 2015년에 시험을 봐서 한 뭐 7, 8년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7년 전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하고는 또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완전히 새 책 보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네. 재미있습니다. AI 투자 관련 공부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시험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로 시험을 치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리뷰 마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리뷰만 이렇게 문제를 띄워줘요. 띄워줘서 그것만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보실 때 아는 것들을 잘 이렇게 맞춰 나가시고 내가 좀 헷갈린다라는 거는 마크를 사용을 하세요. 마크를 사용해서 시간이 좀 나오면 그런 것들만 다시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전략,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자격증 컬렉션 하는 게 취미생활인데요. 그래가지고 CFA 자격증이나 뭐 CAI나 FRM이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자격증들은 다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시험을 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치면 일단 붙어야죠. 예, 네, 붙어야 됩니다. 사생 결단하고 이제 붙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금융공학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파생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이제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은 거의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예, 뭐 거의 완전히 탑 수준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 가장 어려운 저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윤리 과목이었는데요. 윤리는 제가 윤리적이지 않지는 않은데도 읽을수록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시간이 나오면 조금 뭐 예, 시험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크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과목이에요. 윤리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예, 저는 거의 시험은 한번 보면 거의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그러니까 안 맞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처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는 제 전략 과목이 있어요.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파생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좀 전략 과목들을 확실히 점수를 확실히 받아서 다른 과목들이 조금 이제 부진하더라도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요 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시고 가실게요. 간단하게. 페이지 네, 8쪽이네요. 앞에. 이렇게 컨텐츠 부분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가 나오고요. 왼쪽에는 이제 뭐, suggested study schedule. 그래서 스케줄 관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여기서 이제 CAI 그 이 시험의 전체적인 예,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Week 1, Week 2, Week 3, Week 4 이거는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는 이제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그래갖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윤리 과목이죠.
네, 윤리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커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Introduction to Alternative Investments 입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소개,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강의하기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지, 예, 디테일은 좀 없고, 되게 뭉뚱그려서 써놓고 이래갖고, 사실은 강의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터너티브 인베스먼츠에 이제 네 개의 캐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얼 에셋, 실물 자산이죠.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펀드들 얘기하는 거고요. PE 펀드들, 그리고 헤지 펀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 해갖고 구조화 상품,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레벨 1 이그잼은 끝이 납니다. 레벨 2는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도 나오고 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CFAI 그 이거 레벨 1은 딱 정말 AI 자산이 뭐야? 예, 특성에 대한 게 주로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만 끝내도 내가 AI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네 개의 캐러거리로 정해져 있는 게네 개의 캐러거리로 분류되어 있는 그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개요 부분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리딩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버하는 거는 리딩 2.1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2.8까지 이렇게 8개의 이제 작은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목만 읽고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딩 2.1은 What is an alternative investment? AI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는데 AI는 말 그대로 그냥 traditional investment, 전통 투자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 그래서 회색 지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는 AI로 분류하고, 어떤 거는 이제 트레디셔널 인베스먼트, 전통 투자 자산을 분류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다, 회색 지대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히스토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은 뭐냐,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더 인바이런먼트 오브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그래서 대체 투자의 환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면 좀 느낌이 안 오시는데요. 환경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투자자가 있잖아요.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투자처가 있죠. 예. 어떤 벤처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메자닌 데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인베스먼트 자산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물건을 물어다 주는 중개인 애들은 누구야? 라는 거고, 이 중개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들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또 도와주는 다른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자들은 누구야? 그래갖고 뭐 법무법인 뭐 이런 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기타 등도 외부 이제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어떠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2.3, 그래서 Quantitative Found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되게 이제 뭐 계량적인 어떤 계량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 일반 공모펀드랑 상업펀드는 굉장히 수익률 계산하는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체 투자 자산이 이제 그 전통 자산에 비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현업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이제 프론트랑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제 내가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2.4에서 Statistical Found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 얘기입니다. 통계 얘기인데, 통계를 가지고 그 대체 투자 자산이 통계량적으로 평균, 표준 편차, 뭐, 외도, 첨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통 투자 자산과 좀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인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조금 다룹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에 더 많이 이제 좀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Financial Economic Foundati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Economics예요. Economics.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자율 곡선이라는 게왜 이렇게 만들어지지?라고 해서 이제 이자율 곡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막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자율 곡선 나오면 뭐가 나오죠? 이제 채권 평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뭐 약간 이코노믹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이런 곡선, 그러니까 텀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기간 구조가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 조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은 이제 Derivatives and Risk Neutral Valu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는 파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도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을 사고 팔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제대로 된 페어 프라이스에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밸류에이션 하는데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위험 중립을 가정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아니, 세상은 리스크 뉴트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지? 네. 그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한 것이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 파트는 Measures of Risk and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전통 자산과 그리고 AI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말을 주로 많이 노말 분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AI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쭉 삐뚤어져 있다든지 왼쪽으로 쭉 삐뚤어져 있다든지 분포가 노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리스크를 매저를 할 때, 리스크를 측정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제대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량할 때 보면은 볼레틸리티라고 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노말을 가정한 거예요. 노말을 가정해서 변동성으로 그 볼레틸리티 표준 편차로 시장 변동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런데 그거는 시장,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이런 마켓이죠. 마켓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 투자 자산은 그렇지만 AI 같은 경우는 노말 분포를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뻗어나온 스큐, 그러니까 테일이죠. 테일 쪽을 우리가 어떻게 감안해서 매저를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AI 투자에 대한 것만 이제 되는 거겠죠.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매저 같은 건 뭐냐면, 뭐 이거는 뭐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은 지났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수익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 매저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에요. 그러니까는 위험 조정 수익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리스크 매저 부분은 AI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퍼포먼스 매저,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냥 전통 자산이나 대체 투자 자산이나 뭐 동일하게 다 사용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 마지막은 이제 알파, 베타,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 뭔가요? 다 아시나요? 알파, 베타? 베타는 그냥 시장 리스크만 테이킹 하면서 이제 운용하는 게 베타 트레이딩이죠. 베타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는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뭐 픽업을 잘해서 또는 마켓 타이밍을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 매니지먼트랑 베타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되게 다른데 이제 전통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가 이제 주요하죠. 베타가 주요하고 베타 매니지먼트를 주로 많이 한다고 치면 대체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알파 매니지먼트예요. 내가 이제 시장보다는 잘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그 매니지먼트 피나 뭐 퍼포먼스 피나 이런 걸 주면서까지 이제 내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잘했어요. 이 매니저가 알파를 잘 냈어요. 그래서 초과 수익을 많이 냈는데 문제는 얘가 럭인지,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럭으로 얘가 알파를 낸 건지 아니면 얘가 실력이 좋아서 냈는지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가 실력이 좋은 매니저냐 아니면 그냥 일반 매니저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으로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설의 검정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테시스 테스팅. 그래서 알파라는 것이 유의하냐, 의미가 있느냐, 얘는 정말 알파 매니지먼트를 잘 하느냐, 이런 거를 가설의 검정,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우리가 검정.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얘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하이퍼테시스 테스팅,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8까지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한번 훑을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뭐 A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T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에 대한 소개라고 해서 다 A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A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시장, TI 포함해서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AI에 대해서 AI 스페시픽한 AI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야 라는 게 있고요.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AI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는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거는 포인트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느낌에 막 읽다 오면은 좀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딱잘 중심을 잡고 아 이건 AI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버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69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얼터너티브 에셋하고 트레디셔널 에셋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처음서부터 조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리딩 2.1 해서 What is an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대체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체 자산에 투자한 전통 자산 아니라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Exam Focus라는 게 있어요. Exam Focus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들을 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 이러이런 것들을 잘 봐줘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2.1 리딩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숙지를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row 2.1-1서부터 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learning objective예요. 그래서 이제 demonstrate knowledge of the view of alternative investments by exclusion. 그래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라는 빼는 방식으로 AI 투자 자산에 대한 knowledge를 얘기해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오브젝티브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나면 요 정도는 할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오브젝티브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도 보시면 Categories of Alternative Investments라고 그래갖고 그 밑에 보시면 뭐 Alternative Type, Alternative 대체 투자 자산의 어떤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쭉 그런 식으로 Learning Objective 별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84쪽에 보시면 키 컨셉츠라고 되어 있어요. 키 컨셉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러닝 오브젝티브 별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 키 컨셉츠 부분은 반드시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나라 말도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어다르다란 말 하잖아요. 영어도 표현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어떤 요약본처럼 베껴놓은 것이 아니라 워딩을 좀 바꿔놨어요. 워딩을 좀 바꿔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 앞부분에 아우 중언부언 막 얘기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여기 이제 키 컨셉츠를 딱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요. 중심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이키 컨셉츠라고 이제 매 이제 리딩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예, 꼭 줄쳐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리딩 퀴즈는 사실은 이거는 앞에 공부하고 나서 바로 리딩 퀴즈를 읽어보시면 뭐다 맞으세요. 뭐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풀어보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훑어보시는 느낌으로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풀어보시면 좀, 예, 뭐, 틀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공부하는 것처럼 퀴즈를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에러까지만 주로 이제 보고요. 리딩 퀴즈는 맨 마지막에 쭉 정리할 때쯤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챕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What is an alternative investment? 다시 69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alternative investment에 대한 이그잼 포커스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보실게요. 이그잼 포커스 밑에 이제 보시면 Investing in traditional asset is facilitated by a deep body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통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론적으로나 어떤 실증적으로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네. Deep body라고 되어 있죠. 연구가 되게 깊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investing in alternative assets requires a deviation from traditional analysis and management techniques. 그런데, alternative한 그 대체 투자 자산에서는, 대체 투자 자산은 분석 툴이나, 그러니까 그 전통 자산을 분석했던 툴이나 그런 매니지먼트 했던 그런 툴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디비에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I, 그러니까 전통 투자 자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책에서 쭉 얘기를 할 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트레디셔널한 자산에 대한 분석이나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짚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얘네들의 분석툴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알파들에 대한 어떤 딥바디가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줄 보면 자, Understand the various categories of alternative assets and the underlying structures that make them unique, as well as the history of alternative invest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investors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이제, 얼터너티브 자산에 속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왜 얼터너티브로 분류하는지 독특한 스트럭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스트럭처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이제 AI 투자에 대한,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거를 누구의 시점으로 보라고요? 기관 투자가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것들, 투자 히스토리를 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쪽,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은 기관 투자가들의 거의 전유물이죠. 네.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울트라 하이 네트워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아주 부자들,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빅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뭐, 하시는 빅플레이어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어떤 역사를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now the distinctive return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assets as well as the methods of analysis that differ from traditional investment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듯이 얘는 이제 return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return을 계산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 자산을 네, 어떤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거래 가격이 없어요. 예, 거래 가격이 없어서 이거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캐릭터, 그런 캐릭터리스틱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도 이제 투자, 그러니까 전통 투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그젬 포커스 부분은, 이거를 이제 2.2를 다 끝내고 나서, 뒤에 이제 키 컨셉츠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다시 이그젬 포커스를 한번 와보세요. 와보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 2.1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다 내가 숙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아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소주제죠. Alternative Assets 그리고 vs. Traditional Assets. 그래서 대체 자산과 전통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볼드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 볼게요. 자, traditional investments include long positions in cash, bonds, and publicly traded stock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의 long position이라고 되어 있죠? 네, long입니다. short은 아니에요. 네, long이고요. cash, 현금이죠. 네, 현금은 아니에요, 사실. bonds,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에요, 지금. 근데 cash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쭉 읽으실 때 네, 여기서 이제 캐시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캐시라고 하면은 현금이죠. 현금. 근데 이제 이 미국채, 뭐 CFA나 뭐 FRM이나 CAI나 뭐 아니면 기타 뭐 금융 관련 서적을 읽으실 때 캐시라고 나오면 이게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전통적 투자 자산이라고 해서 캐시. Bonds, publicly traded stock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는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얘 뭐냐면 얘의 실체는 3개월 만기의 T-bill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고채인데 만기가 3개월로 가장 짧은 국고채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 보면 가끔씩 뭐 일주일 뭐 이런 걸로도 발행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시장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아니고 우리가 시장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장 뭐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단기는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3 months T-bill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 있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 프리 레이트라고 나오는데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죠. 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 바로 요거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이죠. 그래서 금리 리스크도 거의 없고요. 단기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도 거의 없고 디폴트 리스크. 뭐 미국 요즘 재정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긴 하지만 디폴트하지 않을 거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도 없고요. 크레딧 리스크도 없고 이자율 리스크,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의 반지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미국 국고채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물론,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뭐, 인베스먼트 그레이드의 채권, 이런 것들도 뭐, 이런 마켓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근데 non investment grade, high yield 이런 것들은 좀 그레이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책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드라고 하면은 대부분 investment grade 반드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high yield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non investment grade 반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반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또는 high yield 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냥 일반 반스라고 채권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국고채고요. 미국에서 사실은 가장 시장이 이제 큰게 국고채 시장이잖아요. 네, 국고채 시장이기 때문에 국고채를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의 그런 이제 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익스클루전, 제한을 해서 얘네들은 아니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이제 alternative investments are sometimes defined by exclusion 이것처럼 그래서 여기 위에 cash bonds publicly traded stock 외에는 다 AI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exclusion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define 한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 위에 건좀 놔두고요. 그 밑에 categories of alternative investments 두 번째 arrow죠. 두 번째 learning objective. 거기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따따따따 이렇게 네개 있으시죠. 얘는 inclusion의 개념으로 얘네들이 AI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category가 real assets, hedge funds, private equity and 뭐 private credit 그리고 structured product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기서는 alternative investment 투자 자산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얘네 외에는 다 AI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AI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죠. 뭐 컬렉션도 될수 있어요. 미술품. 그것도 AI 사실 자산이죠. 자산이고 코인 요즘 엄청 하고 있는 코인도 보면은 전통 자산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많은 AI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네, 거기 다시 올라가셔서요. 거기 Institutional Quality Investment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 investment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AI 쪽에 어떤 빅 바이어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죠.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투자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제 금융시장 뭐 보면은 그냥 뭐 이런 그냥 저희가 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좋은 물건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전략이 아주 훌륭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아주 좋은 애라든지 굉장히 디버시피케이션을 잘해주는 애라든지 이런 상품이 있어야 되고요. 인베스먼트 에셋이죠. 에셋이 있고 빅바이어들이 있어요. 여기 기관 투자가들. 빅바이어들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이제 딜러 펌들이죠. 아이비들.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을 이제 괜찮은 애들을 잘 골라서 갖고 와서 얘네들한테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한번 이제 집행할 때 보면은 뭐 한 2,300억 정도 집행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들을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것들을. 그럴 때 얘네들의 투자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어요. 모든 기관 투자가들은 IPS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IPS라고 해서, 네. 인베스먼트 팔러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뭐 투자 가이드라인, 투자 지침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개인들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네, 개인들 그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이런 분들도 이거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떤 거는 투자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내부 규약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보면은 하이힐드 투자들은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BBB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회사도 되게 큰 빅바이어였는데 BB 플러스 여기까지만 투자했었거든요. 등급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밑에 건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 규약도 있고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거버먼트 레귤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를 잘 맞추는 얘네 IPS를 잘 맞추는 그런 이제 투자 대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상당히 이제 괜찮은 투자 자산이면 이제 뭐 100억, 200억, 뭐 300억 이렇게 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스티튜션이 사줄 수 있는 IPS에 맞는 그런 인스티튜셔널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인베스먼트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이제 두 줄 읽어보시면 Institutional Quality Investments Exhibit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s That are Acceptable to Institutional Investors.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로서는 펜션 펀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그래서 뭐 연금 그리고 기금 그리고 인다우먼트 재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institutional investors가 보면은 거기 보시면 have risk and return objectives that prevent from them investing in very small or highly speculative assets.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IPS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되게 작은 투자는 하지 않아요. 작은 투자는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스페큘러티브, 이제 투기적인 거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롱텀으로 투자를 하죠. 투자 기간이 길게. 그래서 뭐 스페큘러티브하고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owever 지우시고요. Not all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 in all type of 지우시고요. Alternative investments. 그리고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다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om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prohibited from utilizing alternative investments by regulation, by government regulation. 그래서 보면은 어떤 금융 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예. 레귤레이션으로 막혀져서 AI 투자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Note that institutional quality investments may also be utilized by non-institutional investor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했다면 요즘은 이제 기관 투자가가 아닌 분들 high-net-worth individual들이 이렇게 하죠. 네, 합니다. 이런 데 껴갖고 같이 투자할 수 있으면 엄청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저도 이제 그 WM 이런 데 근무를 해봤었는데 이제 기관 투자가 용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뭐 1,000억짜리 이렇게 1,000억 뭐 2,000억 그때 이제 부동산 쪽이었는데요. 되게 투자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갖고 우리 이제 리테일에 우리 이제 그 제가 이제 WM 센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100억만 이게 띄워줘. 100억 이거 띄워주면 우리 한 뭐 10억씩 또 5억씩 해서 한 20명 이렇게 팔려고 해. 좀 떼어줘. 이런 거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랬더니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이제 네, 해 먹으시더라고요. 잘안 띄워줍니다. 네. 그래서 하이너스 인디비주얼이 이제 들어가면 사실 이제 럭키한 경우에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됐다가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다 팔아야 되는데 네. 기관에서 봤을 때아 이게 별로야.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완판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게 500억만 이제 팔렸다. 그 500억 남죠. 이런 거가 이제 리테일에 풀려요. 리테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리테일이라고 하면 WM 이런 데 팔리 WM 이런 데 풀립니다. 이런 건 대부분 안 좋아요. 네. 이 기관 투자가들이 왜안 샀겠어요? 네.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 투자가는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외부 컨설턴트가 있기도 하고요. 외부에 컨설턴트가 있기도 하고 내부에 이런 것들을 밸류에이션 하는 팀들이 다 있어요.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도 있고 그리고 뭐 투자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하여튼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서 예,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거 딜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WM에 계시는 그런 우리 고객들 네. 물론 전문 투자가들도 있죠. 투자가들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 많으시지 금융 지식이 엄청 많으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낭패 보시는 경우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를 조금 떼다가 네, 잘 잡아서 파는 이제 그런 PB 분들 엄청 능력 좋으신 거고요.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면 되게 럭키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Categories of Alternative Investmen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에로 밑에 보시면 네. Alternative investments by inclusion define exactly which investments are alternative. 인클루전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이제 분류를 했다. 아래처럼 분류했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품 투자도 AI예요. 코인 AI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네 개의 메이저 카테고리는 이렇게 네 가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어떤 구성을 봤는데 대충 보니까 뭐 PE 펀드가 54%로 제일 많네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는 헤지 펀드야. 나는 PE 펀드야. 나는 리얼 에스테이트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나눠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딱 묻자르듯이 나는 딱 헤지 펀드야. PE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헤지펀드 전략 중에 PE 펀드 전략이랑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다만 헤지펀드는 특성상 이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전략이 좀 메이저고요. 메이저로 있는 거고 PE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보다는 이제 한번 사서 굉장히 오래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메이저인데요. 두 개가 비슷하게 이제 예, 모멘텀 이용하는 전략도 있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프라이빗 에코리 앤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모 사채도 PE 펀드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 사채. 사실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시장에 보면 사모 사채들 중에 투자할 만한 애들이 꽤 좋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PE 펀드로 싸갖고 이제 사모로 싸갖고 이렇게 그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한테 판매하고 많이 그러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리얼 에셋, 헤지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스트럭처드 프로덕트까지 네 가지 있는데 이건 조금 쉬시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